안녕하세요, 아잉이에요. 오늘 영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돌보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아침으로는 사과 반 개하고 닭가슴살을 먹을 거예요. 이제 배도 채웠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영어 공부하려고요. 상쾌하고 청량한 향이라서 리프레시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페퍼민트와 유칼립투스가 들어가져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너무 없어지다 보니 영어 실력이 현저히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It couldn't have been because he got tired of his job. I don't know, I'm guessing she must have some problem with the bus.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씻고 올게요. 냉장고 안에서 방울토마토하고 양배추가 살려달라고 해서 오늘 점전은 프리타타를 해먹을 거예요. 레시피도 굉장히 쉽고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서 드셔보세요. 토마토를 스테비아 토마토로 넣었더니 단짠단짠의 별미가 있더라고요. 보통 프리타타에는 시금치를 넣는데 저는 루꼴라를 좋아해서 루꼴라를 넣었어요. 약간 비주얼이 쑥전 같기도 하네요. 드레싱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이에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영화의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식후에는 오메가3를 챙겨 먹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바닥을 청소할 거예요. 저는 요가를 할 때는 환경도 제 몸도 꼭 정갈하게 정리를 한 후에 요가를 시작합니다. 수련할 때는 커스터마이징 기초 화장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톤 28의 시그니처 향인 묵상 오일을 사용해요.
샌드로드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름처럼 차분한 정신과 마음을 빚어주면서 집중력을 고양시켜 주더라고요. 요가와 명상은 하루 중 정말 큰 힐링을 가져다 주면서 제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요가에서는 의식 없이 하는 행위는 까르마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우리는 하루 중 대다수를 직업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쓰죠. 기본 근무 시간 8시간에 출퇴근 시간 2시간,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씻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하루를 거의 다 일을 써버리는 격이에요. 저는 이런 사실 때문에 바쁠수록 내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식적으로 나의 건강, 지성, 마음들을 챙기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 컴퍼니의 부품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죽어있는 것이라 정의했어요. 나의 정신과 영혼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고 불을 꺼뜨릴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인간이 무의 상태로 태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씻고 나왔어요. 회상은 제가 침실에서 가장 자주 쓰는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불면증이 있었을 때 일랑일랑 아로마테라피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향은 불면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랑일랑 꽃내음이 은은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라 봄에 향수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먼저 손으로 다리에 오일 도포를 해줄게요. 그리고 괄사로 저의 지친 알타리를 풀어줍니다. 이제 곧 따뜻해질 거라 오일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베이스 원료 중에 카프릴릴 카프릭틸 아이글리세라이드가 베이스예요. 이 원료는 코코넛에서 추출되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피부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끈적거리거나 겉도는 느낌이 전혀 없이 피부 보습을 도와주더라고요. 이 샌드로드 나무 괄사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괄사는 향이 정말 정말 좋은데요. 샌드로드 본연의 향이 그대로 묻어져 나와서 카밍과 릴렉스 효과가 더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이 굴곡진 디자인 때문에 우리 몸 어느 곳에 가져가도 잘 맞게 마사지가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뿔 같은 부분이 종아리의 알 근육을 컨택해서 풀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기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서 성인 여성인 제 손에 딱 알맞은 사이즈였어요. 디자인도 감성적이라 DP용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사용한 오일 제품들은 모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져 있으면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하는 올영 세일 때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이참에 세일 기간 놓치지 않고 다양한 향으로 쟁여놓으셔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